OJH 파이파이파이 OJH 파이파이파이 크게 A 됐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되게 표현하기 좀 달라요. 멤버들랑 진짜 친나는 사람 가족이었으면 그냥 편하게 뭐 말도 던지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만약에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가끔씩 저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명호도 저한테 이런 얘기 있는데 나쁜 생각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는데 근데 가끔씩 약간 이런 말은 자기가 부담스럽다 약간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그거 알고 나서 많이 고추는 스타일이에요. 컨디션 어때요?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차 때 일어나서 밥 먹고 오늘 밤 큰일 났어요. 잠이 안 된 것 같아요. 촬영할 거 없는 것 같은데 24시간 일어난 약간 다큐 생활처럼 24시간 카메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네. 다른 사람 생각하는 준랑 약간 사시의 준랑 약간 조금 약간 좀 다르면 저는 부담스러워요. 네. 제가 봤을 때 언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어 할 때는 어떤 방식대로 해야 약간 더 저의 생각 아니면 더 약간 승관이랑 도겸이처럼 호시처럼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 약간 확실하게 약간 그런 거 없으니까 오히려 가끔씩 약간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안 들어가. 왜 이래? 더 이상 안 들어가. 아, 안 들어가. 아픈 일도 얘기해야 돼, 준아. 아, 아파. 수술할 필요 없어. 아, 그렇지. 나 아파. 장난 많이 치긴 치는데 약간 말도 많고 약간 그런 편. 근데 약간 자존심 강하는 스타일이나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약한 쪽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힘들면은 또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네, 산호제 공연 마쳤습니다. 와! 와! 오늘은 아쉽게도 준영은 같이 못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준영이랑 쿠스는 못까지 다 했잖아요. 네, 정말 네. 열심히 했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시는 캐러드한테는 좀 너무 미안하고 왜냐면 원래 공간 잘 지키면서 그 더 좋은 무대 보여주는데 아마 괜찮으시고요. 네, 이번에 주사 맞고 지금은 많이 괜찮으시고 다음 동시에 아마 뭐 콘서트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네. 맛있네. 다른 사람 한국에서 된장찌개 이런 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된장찌개 맛있지. 명호 옛날에 김밥 진짜 좋아했다. 그냥 가지 배구. 나 예전에 진짜 김밥 김밥 진짜 좋아했잖아. 그치, 라면 하나는 김밥 도주 먹을 수 있어. 그거는 맛있지. 엄마 한국에 왔을 때 김밥 쫑구 데리고 간다고. 맞어. 엄마가 몰라서. 그때 매니저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김밥 쫑구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면 야 엄마 한국에 왔는데 김밥 데리고 가? 아니 나는 그치 우리는 거기가 되게 이상적이었으니까 야 더 좋은 데 데리고 가야지 거기. 염스샌데 힘든 점이 언어밖에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학원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학원에서 안 배우면 한국어 하나도 안 되니까 낮에는 연습하고 자는 시간 비어서 약간 배우니까 약간 그 부분 좀 힘들어요.
옛날에 생방송 같은 거 있었어요. 그때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인사밖에 안 됐을 때 바로 방송하니까 미션 같은 거 줄 때 듣기도 많이 힘들고 멤버들랑 소통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아마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대요. 네. 맛있다. 내가 맛있다고 하는 거 네가 진짜 맛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 맛이 없게 할게요. 물을 많이 맛있지. 맛있네. 너무 맛있어. 블렌. 맛있지 마. 내가 맛있어. 아니 염스샌데 조슈 형랑 제일 많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뭐 다 많이 도와주는데. 명호 그때는 아직 한국에 없고 그냥 조슈 형랑 항상 아침에 와서 뭐 한국어 배우고 점심 먹고 다시 연습하고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아~ 세븐틴은 옛날부터 되게 약간 우정보다 더 가족들 같아요. 네. 비슷한 나이 멤버들 같이 한 숙소에서 같이 살고 비슷한 꿈 이렇게 가지고 함께 연습실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약간 말 안 해도 약간 좀 뿌듯한 느낌이 있는 거 있어요.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세훈이. 근데 확실히 색감이 다르다, 다른 카메라랑.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전 영상 같아? 아, 여기 아쉽다. 이거 분모 없어. 그러니까. 이거 멋있었을 텐데, 이거. 근데 마지막 이거도 진짜 멋있어. 저는 그 아무 배울 때 사실은 빠른 편 아니었어요. 빠른 편보다는 배우고 나서 시간 좀 필요하는 편. 동작 하나 약간 각도 약간 조금 다르면 약간 좀 마음 약간 좀 부평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약간 완벽주의?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찍고 나서 다른 멤버 괜찮은데 멋있는데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짜증나요. 뭔지 모르게 야 자기 영상 자기 목소리 들으면 약간 짜증나는 편이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사실은 뭐 스트레스도 있는데 근데 그거 때문에 많이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한테 약간 배우는 스타일이라서 세븐틴 없으면 지근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자신감 많이 배웠었어요. 그 무대 할 때 어떻게 자기가 상상해야 되는지 아직은 완벽하게 못하는데 근데 가끔씩 혹시 생각하면 자신감 생긴 것 같아요. 버논이 여유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옛날에. 염스샌 때부터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라서 버논이한테 보면 좀 많이 부러웠어요. 그 약간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여유 있어야 약간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너가 들어야만 해 이 노래 듣고 모른 척하지 말아요 내 맘을 듣고 있다면. 승관이 가지는 그런 노래 감성기 일반 사람은 약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배우고 그런 자신감? 개그 할 때? 그리고 장난칠 때 제가 중국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승관이한테 배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많이 무대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세븐틴 덕분에 약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준이는 딱 준이 했을 때 생각난 게 나무 우직한 우직해요 뭔가 느낌이 의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중립에 잘 서서 있는 친구. 워드 투하면 많이 전부 다 많이 약간 여유도 생기고 많이 새로운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하면 약간 익숙해지면서 약간 방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마음 생각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열정 잘 지키고 항상 무대 할 때마다 약간 아 여기 이 제스처가 이렇게도 할 수 약간 새로운 거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도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쉬는 것보다는 수업도 열심히 잡고 진짜 숙소 들어가자마자 우리 멤버들 노래 연습하는 소리 들려요. 저도 그렇고 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짐 싸려면 씻어야 되는데. 도겸 씨 평소에는 잘 씻죠?